Welcome to Sam's Korean Kitchen. Actually, I'm a Korean teacher in the Philippines. I have two reasons that made me start this YouTube channel: to introduce Korean food to foreigners. And most of my students who request me to teach how to cook Korean food. Today's recipe is special request from my students. So I will speak Korean to let them practice. I'm going to make radish kimchi, 깍두기. Shall we begin?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무 3kg으로 깍두기를 만들 거예요. 무 3개에 3kg이에요. 씻어서 준비했어요. 무를 썰어요. 무를 써는 방법은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써는 것을 깍둑썰기라고 해요. 깍둑썰기. 3kg를 다 썰었어요. 이제 절이는 과정을 할 거예요. 필리핀 무는 무 안에 수분이 많아요. 그리고 무가 좀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절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분을 빼고 쓴 맛을 좀 없애는 걸할 거예요. 절이는 과정에 소금 테이블스푼이에요. 하나, 둘. 설탕을 넣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믹스. 섞어요. 이렇게 해서 약 30분간 절여요. 그러면 무에서 수분이 나와요. 무에서 물이 나와요. 이것은 쪽파예요. 스프링 어니언 쪽파. 쪽파를 준비했어요. 쪽파를 약 2cm쯤 길이로 썰어요. 이것은 가시예요. 우리는 먼저 죽을 만들어야 돼요. 물을 240ml 그리고 밀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저어줘요. 이때 불은 너무 강하지 않은 불로 해야 돼요. 불이 강하면 밀가루가 풀어지기 전에 다시 뭉쳐버려요. 밀가루가 다 풀어졌어요. 그럼 천천히 저어주면서 끓여요. 끓고 있어요. 이때 수저로 남비의 바닥을 긁어줘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불을 껐어요. 남은 열로 끓여주면 돼요. 거품이 보이나요? 거품은 영어로 버블이라고 해요.
거품, 버블. 좀 느낌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럼 다된 거예요. 이것은 배하고 양파하고 같이 갈을 거예요. 다된 밀가루 죽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식혀줘요. 절이기 시작한 지 30분이 됐어요. 자, 무가 아까는 딱딱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소쿠리에 받쳐서 물을 좀 빼줄 거예요. 이것은 양파예요. 양파 하나를 잘게 썰어. 이것은 배예요. 한국 배. 페어라고 하죠? 배. 절반을 사용할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배를 이렇게 잘게 썰어요. 밀가루 죽이 다 식었어요. 여기에 같이 넣어요. 여기에 생강 요 정도 사이즈를 넣어요. 그런데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생강 시럽이 있어요. 생강을 썰어서 설탕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한 테이블스푼 넣어요. 밀가루 풀에 양파, 배, 그리고 생강, 이렇게 갈았어요. 여기에 이제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새우젓. 필리핀에는 바구옹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데 냄새가 좀 달라요. 한국 음식에는 새우젓을 사용해요. 새우젓을 2 테이블스푼 넣어줘요. 다 갈았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줘요. 이 고춧가루는 240ml이에요. 그런데 조금 남길 거예요. 이것은 깍두기를 빨갛게 물을 들이는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잘 섞어줘요. 마늘을 10쪽 정도 넣어요. 만약에 집에 다져놓은 마늘이 있으면 그것을 넣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김치 만들 때 마늘을 바로 다져서 넣으면 김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 소금 한 테이블스푼을 넣어요. 설탕 두 스푼을 넣어요. 맛을 볼까요? 맛있어요. 이제 양념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깍두기 뭐예요? 여기에 아까 남겨두었던 고춧가루를 넣어요. 그리고 무에 빨강색이 들도록 묻혀줘요.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고 같이 버무릴 거예요.
그리고 갓하고 쪽파 같이 넣어요. 골고루 이렇게 묻혀줘요. 이제 맛을 볼게요. 조금 맵지만 아주 맛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꼭꼭 눌러요. 공기를 빼줘요. 깍두기가 완성됐어요. 오늘 만든 깍두기는 지금 먹어도 되지만 2일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라면 먹을 때 또는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깍두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